안녕하세요.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입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는 영영 공짜일까? 왜 이렇게 공짜가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계비용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보다가 열받으실 때 많이 있으시죠? 맞춤법이 틀렸을 때도 있고요. 기자가 자기 주관을 너무 많이 개입시켜서 나와는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뭔가 사실관계가 틀린 게 분명한 것 같은 추측성 기사를 쓴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할 자격이 있나? 내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공짜 기사에다가 불평을 하는 것은 마치 주운 물건이 품질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십니까? 자, 일부 무료 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 오프라인 매체는 돈을 받고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똑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를 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인터넷에 게재되는 뉴스가 공짜가 된 것은 처음에 신문사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너도나도 만들면서 뉴스를 공짜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경제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1995년 무렵입니다. 그때만 해도 온라인에 게재되는 기사는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뉴스 생산에 드는 한계 비용은 0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가격은 대체로 한계 비용 언저리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법칙입니다. 한계 비용이 0이니까 가격도 공짜가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잘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 수입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걸어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대목이었죠. 그러던 사이에 뉴스 소비자들의 성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인터넷 뉴스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가 형성이 되는데요. 모든 인터넷 뉴스가 특히 신문사에서 쏟아내는 양질의 인터넷 뉴스가 가격이 제로이니까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도 제로로 굳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0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문 구독자는 점점 줄어들고 인터넷 사용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인터넷 뉴스가 공짜이기 때문에 신문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뉴스로부터 돈을 벌어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마음속의 최대 지불 의사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0으로 형성된 가격은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디어 경제학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아이리스 치 교수가 인터넷 뉴스에 대한 독자들의 지불 의사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 교수 팀은 지금 유료 뉴스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뉴스 사이트 이용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그랬더니 43%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35%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 합쳐서 78%가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전통적인 매체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뉴스가 범람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매체들의 재정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를 생산할 생산자들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좀더 주변을 돌아보면은 신락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제 전문지는 성공적으로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학술 저널 같이 좀더 전문화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콘텐츠는 대부분이 유료이고 구독료도 비쌉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논문 하나를 다운받더라도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셔야 될 겁니다.
치 교수의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인터넷 뉴스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래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는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답은 간단한데요. 이 미디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뉴스와 제값을 낸 소비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양질의 뉴스 컨텐츠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말처럼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분 경영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